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마 세상을 살면서 힘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요.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도 이 시기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요런 때일수록 자기 혼자 즐기는 삶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가끔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생로병사를 겪고 외로움도 있고 힘겨울 즐거울 때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혼자 잘 노는 사람이 스님들로서 생활하기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누구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뭐 책을 본다든가, 혼자서 연구를 한다든가, 물론 간단한 무슨 게임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주 무슨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도박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건강에 관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은 인생에서 지금 뭘 가장 바랍니까?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하긴 또 건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될수 있고, 아니면 좀 뭐라 그러나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좋은 이성 친구,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고 싶다. 그래도 내가 건강해야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돈을 벌어서 남한테 쓰고 싶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되죠. 또뭐 요즘에 또뭐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 됐나요?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선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인데 내가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근데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국회의원 안 되거든요. 못 되거든요. 아니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거든지 다 건강이 밑받침이 되어야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건강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아마 제가 저번 주에도 예를 하나 들면서 코살라국 파사이강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우연치 않게도 그 파사이강입니다. 그 파사이왕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대식가였어. 하루에 남하고 식사를 하면은 남들이 먹는 양의 아마 몇 배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밥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대부분이 육식이나 어떤 이렇게 뭐 채식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쪽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은 비대해지셨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파사이왕이 어느 날 자기 그 왕비하고 대신들을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꼭 법문을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사이광하고 여러 대신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서 법문을 쭉 설하는데 비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파사이광은 부처님의 법문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예요. 막 앞으로 막 몸이 이쪽을 흔들면서 끝날 때까지 졸으셨어. 아마 졸고 싶어서 졸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파사이광이 그렇게 조는 모습을 보고 아주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졸음을 조셨거든요. 몸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소식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부처님이
내가 오늘 이만큼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딱 밥을 먹기 전에 내가 천천히 먹으면서 그 밥의 양을 조절해라. 그리고 내가 먹는 밥에 딱50% 반을 먹어라 이랬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만 몇달 한다면 너는 아마 조금 건강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사유광이 진짜 돌아와서 자기 당신이 먹는 양의 반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그 먹는 양에서 조금 더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이 파사이광이 마지막 숟가락을 딱 마지막 숟가락에서는 아, 내가 이한 숟가락 더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항상 마지막 숟가락을 또 놓으시면서 밥량을 다 줄여가서 몇달 있다가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달 후에 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이 파사이광이 조금 신이 났어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갖고 이렇게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됐습니다라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대왕이시여,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세상의 행복은 건강입니다. 그랬습니다. 또그말 다음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거, 욕심내지 않는 거, 만족은 큰 재산이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니르바나 열반을 얻는 것이다 라였습니다. 제가 지금 만족과 뭐 의지하는 거, 열반을 얘기 많이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말한 게 재산만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인간의 삼락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이 노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잘 먹고 볼일을 잘 보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인간의 삼락 가장 즐거운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현대인들은 잠을 못 자는 것도 불면증도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뭐 볼일을 못 보셔갖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처님 나라인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힌두교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소식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다 주제는 제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간, 뼈대가 될수 있는 것은 제가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하셔서는 원래는 딱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거의 6년 이상을 고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행이라는 게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부처님도 거의 등뼈가 이렇게 딱 붙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진짜 요즘 흔한 말로 뼈골이 이렇게 진짜 드러날 만큼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어요. 밥몇 톨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물몇 조각 물만 대든가, 이런 정도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부처님도 몸이 아주 쇠약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니르바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을 이렇게 계속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고자 할때이 몸의 몸과 마음의 균형,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내 몸이 있어야 내가 성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부처님께서 실은 고행을 그만두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중도서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최상으로 삼겠습니까? 제가 이 법문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마 아, 건강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파사이광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몸을 많이 먹는 거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통해서 건강을 또 유지하게 됐고, 물론 꼭 소식만 했겠어요. 자기 마음도 같이 다스리면서 했겠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자 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 내가 가족과 오랫도록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만나는 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합시다.